조용히.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? 오늘 검찰이 미래자동차와 유력 대선 주자인 장필우 의원이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.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. 재벌하고 대권 후보 언론이라 정의롭다 정의로워. 눈깔이 몇 개 있어 봐요. 내가 겁내나. 미래 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. 상구야, 저들은 괴물이야. 도청이 있냐? 유장훈이라고 특수부 소속인데요. 실력은 최고인데 족보가 없어가지고 별 볼일 없죠. 장필만 참. 그럼 줄이고 빼기고 무조건 네가 이기는 거야. 잘나가는 정치 깡패가 장필우의 딸대를 물었다. 이 새끼들 지금 공사치고 있네. 너 뭐냐? 네 나랑 영화 한편 하자. 복수로 가자고 화끈하게.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? 이봐야! 잊을 때까지 싸워보려니까. 저기 아니면 친구가 되라. 같은 이유 아니겠어? 너랑 나는 우리가 쫓는 거.